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럼 뭐 신경 안 쓰면 뭐 말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니들 할 일이 해라 뭐 이런 거죠. 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모르게 뭘 하려고? 모르죠. 자,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했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증시가 이게 어제하고 오늘 새벽에 끝난 것까지 이틀간의 일중 차트인데요. 어저께 새벽에 끝난 지표는 뭐 미국 분쟁 이슈 때문에 훅 빠졌다가 졸졸졸 흘러내렸고 오늘은 다시 이제 반등을 쳤습니다. 이 반등을 쳤던 요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서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을 만나겠다. 이것 때문에 낙폭을 좀 축소했었고요. 그러다 다시 제채 매물이 나왔고. 이번에 G20은 어디 열려요? 일본이요. 일본? 네. 다음 달 말에 28, 29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문우신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또 트럼프가 또 저녁 만찬에서 한 얘기 또 하죠. 잘 될 거야. 3, 4주 안에 뭐 너희들이 원하는 거 내보낼게.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 전환을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네, 그 여파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장중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국과는 여기에서 중국과는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합의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다시 또 반응을 줍니다. 나는 트럼프 말 듣다가 좋을 줄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왜 여기서 갑자기 왜 갑자기 계속 내놓잖아요. 과거 같으면 이런 식의 막 발언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갑자기 저희가 그 지난 주주만에 한마디 하고 나서부터 갑자기 시장이 막 흔들리고 막 해가지고 어제 지난주에 엄청 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놀란 거겠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달래는 발표들이 나왔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월가를 무서워하긴 할까요? 아니요. 근데 지지율이겠죠. 지지율. 작년 9월 말 이후에 10월 달부터 장이 급락을 할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하니까 다시 지지율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겠죠. 물론 내년도 11월 달입니다. 11월 3일까지는 아직까지도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 주가를 올릴 필요는 없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맨날 내세워야 되는 게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말이 많으면 별로 겁쟁인데. 그렇죠.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주식시장의 특징은 뭐냐면 더 이상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급등나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한 점,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그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에스저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을 하면서 물가 상승을 야기시킬 수 있는 뭐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해선 안 된다라는 그 발언들을 좀 시사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가 좀 더 올라가죠. 근데 그 뒤로 대체로 보면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물론 이제 오늘 정도까지는 시장의 영향 그런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6월 1일 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6월 1일 날 중국의 관세 발효는 그날부터 시작이 되고 그 미국의 관세 발효는 6월 1일 전까지 한 2, 3주 정도 해상운송 기간 같은 거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당분간 관망하는 모습이 좀 보이겠죠. 시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지금 시장을 보면 이게 S&P 500 전체 기업들의 흐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플 올랐고 마이크로, 그다음에 브로드컴, 뭐 인텔 좀 올랐고 퀄컴 좀 올랐고 뭐 보잉이라든지 캐터필라 이런 거, GM,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벳 빠지고 페이스북 빠지고 이것들은 이후에 제재로 인한 점유율, 광고 점유율 같은 것들이 빠질 것이다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고, 이것들도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 뭐
국제금리가 하락을 하다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좀 반등을 적은 거고, 이쪽 그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반등이 좀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는 개별 업종 종목별로 관련된 이슈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만 반등을 한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부에서 이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뭐 빠질 때 가장 먼저 사야 되는 종목이다 뭐 이런 식의 보고서로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그러니까 오전 정도까지는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면, 미국 증시 오후 장 들어서부터는 그 관련된 이슈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별, 업종별 이슈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각국의 언론이라든지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의 립서비스에 의해서 올랐다, 이게 뭐 팩트인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오후 장 들어서부터는 미국 증시 시장의 흐름이 약간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일단은 뭐 달러 환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 위안화 환율이 좀 달러 대비 좀 소폭 강세를 좀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또 시간 외로 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웨이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가 또 서명한다고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위안화 환율과 관련돼 가지고 10시 10분에 15분 사이에 인민은행에 그 절하고시를 하는지 절상고시를 하는지, 그 이후에 위안화의 흐름에 따른 우리나라 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 다음에 10시 반부터 중국 증시, 그 다음에 11시에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에 의해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오늘 결정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후 들어서부터는 대체적으로 이번 주 후반에 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AMAT 실적 발표, 그 다음에 토요일날 5월 18일날 발표가 되는 그 전에 발표가 되는 미국 행정부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관련된 코멘트, 이런 것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이게 전선이 확대되는 것들을 절대로 바라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좀 지연될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자동차 산업 생산이라든지 산업 협회라든지 딜러 협회들 이쪽에서는 자동차 관세, 부품 관세를 좀 지연시켜야 된다, 이런 로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을 감안하면 한 180일 정도, 또는 적어도 90일에서 180일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 그럼 11월 14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점도, 그렇게 돼버리면 뭐 자동차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니까, 해소라기보다는 지연이 되긴 하지만 되니까.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미국의 뭐 EU와 관련된 자동차 관세 부과를 해버리면, 각국의 경제연구소들 있지 않습니까? 옥스퍼드라든지 뭐 여러 경제연구소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내년도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가 하향조정 될 수 있다. 근데 1.9에서 2% 정도니까 마이너스 성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씩 해결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트럼프의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결국 타겟은 일단 화웨이 같고. 그렇죠. 예. 시간이 많지 않은데 다음 주에 유럽 저기 의회 선거가 좀 있는데요. 예. 의회 선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4월 28일 날 스페인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극우 정당이 처음으로 뭐 정권에 원내 지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극우 정당이나 반이우 정당들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오히려 세가 줄어들었다. 오히려 세가 줄어들고 오히려 사회당 쪽이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된 정치 불확실성 이슈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현재 중론입니다. 물론 정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유로화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왜? 이탈리아 정부 쪽에서
이탈리아 재정적자 있지 않습니까? 그 3% 이하 이상으로 뭐 고용을 위해서 늘려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코멘트를 해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또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저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이 요동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그 상황이 굉장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빠지지 마시고요. 네 맞아요. 예. 잘 좀 나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